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음식 중에서 강원도 지방에서 특히 많이 해 드셨다는 감자 범벅 한번 해볼게요. 콩도 넉넉히 넣고 감자들 넣고 삶아서 이제 맛있게 범벅하는데요, 콩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감자 범벅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울타리 콩입니다. 콩은 많이 넣으셔도 되거든요. 자, 울타리 콩을요,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. 이 정도는 한 컵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있는 게, 이거는 완두콩 말린 거거든요. 완두콩 말린 거 하고 한 컵씩에서 두 컵. 콩을 많이 안 좋아하시면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이거를 먼저 물에 불려야 되는데요, 완두콩은 한 2시간만 불리면 다 불려져요. 이렇게 콩을 몇 번 헹군 다음에요, 그리고 물에 불려 넣는데요, 한 5시간을 불렸더니 콩이 많이 불었죠. 완두콩은 이미 예전에 불었을 테고 이거는 지금 막 다 불었습니다. 이렇게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는 불려야지 이게 충분히 불려집니다. 한번 헹궈서 체에 받쳐서 갖고 오고요. 그리고 감자는 저는 큰 거 4개 준비했거든요. 작은 거면 한 8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. 감자는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면 색이 잘 안 가죠. 감자를요, 좀 잘라 볼게요. 삶기 좋을 정도로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. 우리가 보통 감자 수제비 해 먹을 때 저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. 감자를 잘랐으면은요, 물을 붓는데요, 감자가 잠기도록 많이 부어줍니다. 콩 올려 넣으시는데 같이 넣어서 삶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불을 켜고 감자와 콩을 삶아주는데요, 감자는 거의 10분 안에 다 익습니다.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삶기 전에요, 간을 하는데요, 소금은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소금은요, 이렇게 섞어가지고는요, 드셔보시면 돼요. 그리고 간을 보시고 한 스푼을 다 떠먹었을 때도 안 짤 정도, 간간하다는 표현 아시죠? 소금기가 조금 있는 표현,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익었을 때 간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. 그리고는 단맛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을 좀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삼성당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수저 뒷부분으로 조금만 떠열게요.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떠열겠습니다. 그래도 안 달거든요. 이 정도 해갖고도 별로 안 달더라고요. 더 달게 하려면 더 넣으시면 돼요. 감자가 끓는 동안에요, 이제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게 밀가루 한 컵이고요, 자, 요 한 컵 더 하면 이렇게 밀가루 두 컵이거든요. 수제비는 반죽해서 뜯어 넣으셔도 되고요, 또 묽게 반죽해서 붙들어 붓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, 저는 그냥 손쉽게, 자, 소주잔으로요, 밀가루 두 종이컵에 소주잔 물 요 50ml거든요. 자, 하나 붓고요, 봐가면서 또 볼게요. 또 하나 붓겠습니다. 밀가루에는 굳이 간을 안 해도 돼요. 나중에 감자 국물에 들어가서 같이 끓을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간이 밀가루에도 들어갑니다. 자, 소주잔 제가 두 개 넣었고요. 그러면 또 하나를요, 이렇게 부어가면서 할게요. 반죽하실 때 물의 양은요,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소주잔 3개 들어갔거든요. 소주잔 3개 들어가면 이게 150ml 물이 들어갔습니다. 자, 이제 감자가요, 다 익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수제비를 넣으면 되거든요. 수제비를 넣으실 때는 스푼으로요, 스푼에다 물을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.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끊어 넣어줍니다. 이렇게 조그만하게요. 그럼 뜨거운 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제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
물이 뜨끈한 것입니다. 그러면 들어가거든요. 딱 이렇게 넣고요. 그리고 수제비 국물에다가 이렇게요 스푼을 한번 살짝 이렇게 담그면 돼요. 이렇게 담그면은 여기가 스푼에서 들러 물이 묻거든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떠야만 돼요. 그러면 손에 밀가루 안 묻어도 수제비 가능하고요. 이렇게 만들어놓은 수제비는, 수제비는 원래 조금 빡빡하게 반죽될수록 쫄깃하거든요. 좀 물렁하게 반죽되면 좀 부드럽고요. 이런 식으로 떠올게요. 이 수제비를 다 떠여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매운탕 할 때 수제비 넣을 때 하고, 그리고 갱식이 끓일 때 수제비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떠여면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물 좀 낮출게요. 제가 아까 물을 한 500ml 정도 부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다 없어져요. 수제비에서 물을 잡아먹고 감자가 또 물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요 이제 수제비만 익혀주면 됩니다. 감자는 거의 다 익었거든요. 이렇게 수제비만 익히고 수분을 좀 날려주면 돼요. 수제비를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좀 더 빨리 익거든요. 아래쪽으로 넣겠습니다. 벌써 이렇게 덩어리 져서 이렇게 익어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제비 익히고 또 남는 수분 있으면 날려주면 끝납니다. 5-6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러면 수제비는 충분히 익었고요. 또 밑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런 주걱으로요 한번 긁어줍니다. 지금은 타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탈 수 있으니까 불은 약불이고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뽀송뽀송하게 드시려면 수분을 조금 날려주시고요.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금 촉촉하게 드시려면 이대로 수분 좀 있을 때 감자 으깨시면 돼요. 다 됐거든요. 이제 감자를 으깨시는데요. 감자를 이렇게 으깨셔도 돼요. 이제 불 끌게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감자 범벅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떠드시면 돼요. 이걸로 이렇게 구글러서 감자를 부셔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콩은 부서지기도 하고 안 부서지기도 하고 또 수제비는 그대로 쫄깃하게 남아있거든요. 감자 음식은 아무래도 강원도 지방에서 이런 걸 많이 해 드셨거든요. 저희는 이런 감자 말고 또 다른 감자 버무리를 해 먹는데요. 추억의 음식입니다.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추억의 음식 감자 범벅입니다. 물김치랑 김치랑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요 4인 가족은 충분히 먹겠습니다. 감자 범벅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